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7살 김모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주인 이모 씨에게도 상해 치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현장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혐의 내용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7살 김모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집주인 45살 이모 씨에 대해 어머니 42살 박모 씨와 같은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양이 숨진 데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퇴근하기도 전에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11년 10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집주인 이 씨가 김 양 어머니 박 씨에게 폭행을 강요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양이 숨진 당일 박 씨가 김양을 묶고 입을 가릴 때 이 씨가 가만히 보고 있는 등 김양 사망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치사로의 공범을 결정을 해가고 살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될지 안 될지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추가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찰은 내일 범행 현장인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망 당일 추가 폭행 여부, 시신 유기 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과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